기아가 독일 스타트업 앙코르와 손을 잡고 600조 원 시장 규모의 폐배터리 사업에 나섭니다. 전기차 배터리 사용 증가로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기아는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사업 확대가 점쳐지고 있는데요. 관련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기아도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. 정말 그 대기업들이 리사이클 산업에 좀 많이 좀 진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아가 좀 어떻게 좀 진출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사업 이야기 좀 해주시죠. 네, 사실은 네. 이제 뭐 배터리 업체들이 네. 폐배터리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인데 네. 이렇게 완성차 업체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좀 이례적이지 그쵸.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시장의 좀 규모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네. 지금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이제 2025년, 그러니까 지금 향후 3년 후죠. 2025년에는 3조 원인데 2050년이면 이제 한 향후 한 28년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600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. 결국 이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좀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사용량, 특히 2차전지 쪽의 배터리 사용량이 워낙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사이클이 약간 시차를 두고 옵니다. 2차전지를 좀 쓰고 나서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쓴 걸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차가 조금 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뭐 새로 공급을 받기보다는 좀 이제 폐배터리를 좀 리사이클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폐배터리에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앙코르 쪽에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친환경 쪽에 대한 어떤 타협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아가 좀 협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네. 이제 기아가 지금 유럽 쪽에서 전기차 입지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. 여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 철도물류회사의 지금 자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하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독일 쪽에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어떤 입지를 좀 확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유럽에서 커가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납품된 배터리에서 배터리 팩 테스트를 좀 거쳐서 재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ESS 쪽으로 좀 돌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앙코르가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기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빠르게 지금 2차전지 어떤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어떤 리사이클 관련된 부분도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2차전지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네. 흔히 말하는 좀 구조적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또 국내 이렇게 대기업이 폐배터리 관련과에서 협력을 진행하는 게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. 이를 좀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봐도 될까요? 예, 맞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좀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? 네. 좀 이제 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속도를 좀 빨리 가속하겠다라는 네. 부분들.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가 좀 많이 피해를 보겠다라는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왔죠. 왜냐면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기에서 나오는 전기차는 미국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좀 수혜를 볼 수 없다.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공장을 빨리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서 미국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상의하는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2차전지 쪽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폐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 수혜주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로서 좀 불리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내에서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좀 조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. 특히 이제 2차전지 원재료 같은 경우는 80에서 90%가 지금 중국에서부터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
이런 2차 전지의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더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이 좀 있고요. 결국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원자료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,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이 좀 더 탄탄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사실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폐배터리가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. 특히 이제 뭐 코스모화학이라든지 뭐 석일화이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어떤 트렌드를 좀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뭐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종목을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 종목의 앞으로의 방향성들도 궁금합니다.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공모가가 5만 원이었는데 네. 지금 15만 원이에요. 공모가 3배가 뛰었거든요, 지금. 한 달 사이 이렇게 많이 뛰어 더 오를 수 있을까요? 이게 성일아이텍이 이렇게 주가가 아웃퍼폼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. 네. 오히려 지금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7,000원, 6,000원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코스모화학도 한 50%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내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양극재, 음극재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로 가고 있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물론 구조적 성장은 분명히 지금 예고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기대감을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언제 수익 실현을 하느냐 결국 기부자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신규 접근은 오히려 이제 폐배터리보다는 이제 양극재, 음극재 특히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